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체험으로 우러나오는 노래였죠. 예, 그래서 우리의 감동을 더 귀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이 박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박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눈이 복이 있는 눈이다. 그 눈이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제가 졸업식 강의를 할 때 자주 쓰는 제목이 뭐예요? 졸업식 들어보신 분들. 좋은 눈, 나쁜 눈.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6장 22절에 나오는 너희 눈은 너희 몸의 등불이라. 그거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우리의 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다. 그래서 좋은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다. 너희 눈이 나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 어두워진다. 그래서 좋은 눈은 좋은 눈으로 생명을 보면, 빛을 보면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해요? 환해진다. 그런 참 진리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여기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조용히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도다.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보는 그것을 보는 눈. 그 보는 너희들이 보는 것이 뭐예요? 네? 그것을 같은 것을 본 눈은 복이 있는 눈이다. 그 제자들이 본 게 뭐예요, 그럼? 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품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본 눈은 참 복된 눈인데 너희의 본 것과 같이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본 눈은 뭐예요? 복된 눈이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뭐요? 못하였다. 보지 못하였다. 선지자들도 뭐요? 못 본 선지자들이 참 많다. 못하였으며 너희의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참 하나님은 자기의 품성을 바로 전달하기를 지금 참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금 몇몇 제자들이 본 그 하나님의 올바른 품성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그 다음에 어떤 율법사가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율법사는 볼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왜 못 봤어요? 못 본 게 분명해. 왜 분명해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한 그 대가로 주어진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행동을 해야 점수를 매겨보고 이놈은 합격이야, 저놈은 불합격이야, 그런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고 했게, 이율법사에게 너네 자식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 26절 좀 봅시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참 저는 이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로 끝났다면 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에 그 기록된 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기록했다.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아시겠어요?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라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읽었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너의 기준이 틀린 것은 아니냐?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 때마다 품성 그러면 무조건 맞아.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하고 계속 묻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래, 기록되어 있다는 건 좋다. 그러면 네가 그 율법을 기록하신 분의 품성을 읽느냐 이 말입니다. 예, 품성을 그 율법, 기록된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 뜻, 그 품성을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옛날에는 어떤 이치를 따지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또 품성이라 그럼 맞아요. 이 품성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품성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의 변화예요? 품성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품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그 품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어떻게 읽느냐.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읽느냐는 결국 나의 뭐예요?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 나의 선택은 결국 나의 품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랬더니 여러분 율법사가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율법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게 율법의 뜻이다. 나는 율법을 이렇게 뭐요? 알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100점입니다. 100점짜리요. 아시겠어요? 시험 문제를 냈는데 학생이 답을 이렇게 썼다면 뭐요? 100점이요. 이거는 흠잡을 데 없는 100점이요. 율법서는 이론상으로는 뭐요? 100점짜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은 네 대답은 100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28절 아 예수께서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시되 네 대답이 옳다다. 이 100점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 대답을 올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대답이 옳고 그런 것이 문제가 뭐예요? 아니야. 대답이 아무리 100점짜리라도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행해지느냐 안 해지느냐 거기서 결론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를 뭐요? 행하라.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 선생님은 잘 가르쳤겠죠? 저도 이 율법사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성경 잘 가르쳐. 치지만은 내가 내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가 살리라가 성립이 안 돼. 내 생활 속에 내 인간관계 속에 적용을 할 때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그 품성이 생명이에요. 그 품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 품성으로 할 때까지는 그것은 내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100점짜리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살리라.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이 참 깊은 뜻이 있어. 자, 그러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았어. 근데 이거를 막상 내가 행해 보려니까 돼요 안 돼? 야, 그때 내가 아, 나는 부족한 뭐예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그것은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뭐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파를 보내서 나를 행하게 해 주실 때 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 나에게는 그러한 생명 에너지가 부족하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뭐요? 연결이 돼서 우리가 생명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또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행하라. 그러면 행하기만 하면 산다.
안행함은 뭐예요? 죽었어.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끝까지 이렇게 굳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봐? 굳은 분으로, 엄한 분으로 보는. 그래서 이런 경향은 어떤 사람들에게 노후한지 알아요? 모태. 모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게 풀리지를 않습니다. 하나 가르치면 또 하나가 해결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 가르쳐놨는데도 그 다음날 딴 거 읽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참 기도하셔야 돼요. 자, 어디 갔어? 고 27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율법사가 자기가 대답한데. 예?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사가 자기가 대답한 게 무엇입니까? 또한 네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뭐요? 냉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네가 행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이렇게 물어. 아시겠어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 대답 속에는 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자기가 대답할 때는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래놓고 이제 예수께 물을 때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율법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을 맞는 대답이요 다. 한 대답인데 여러분이 대답 못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웃 사랑하는 데는 좀 뭐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내가 그거 해보겠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별로 부족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이 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문제 없다 말이지 이 자식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그러신 분이 아니야. 그렇게 남의 약점이 딱 나타나면 그걸 뭐예요? 꽉 집어서 꽉 찍는 그런 분이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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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거 하는데 전문가였어요. 응? 네. 우리 선생님도 그러세요? 예. 네. 서울대학 출신은 대충 그래요.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참 절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웃이 누구라고 다 가르쳐 주기 위하여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두를 주어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자, 네 의견에는 이 사마리아인, 레위인, 제사장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뭐요 이웃이 되겠느냐? 완전히 거꾸로요, 그렇죠?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니까 그 이웃을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무조건 하고 읽어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리 그렇게 써놓지 않아도 우리는 선입견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선입견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을 산다. 참 불쌍한 삶이야.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할때 우리는 딱 결정된 선입견이 있어. 그렇죠? 불쌍한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내 의견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율법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정답을 딱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사가 깨닫는지 모르겠어. 이 대답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데 그게 중요한 뜻입니까? 지금 강도 만난 자는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는 질문으로 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율법사야, 너는 강도 만난 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강도를 만난 자요, 이 율법사는? 사단이라는 강도에게 지금 옷도 다 벗기고 다치고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 있는 강도 만난 자야. 너에게는 지금 어떤 이웃이 필요하냐? 자, 강도 만난 자의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뭐예요? 강도 만난 자다. 문제는 이 율법사는 자기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이게 문제다. 네. 이 율법사는 지금 율법주의라는 사단에게 영적 테러를 당한 사람. 그렇죠. 거의 영적으로 죽을 죽음에 가까워 있는. 그런데 이 율법 이 죽음에 가까워진 이 율법사
영적 테러를 영적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겨버리는 이 율법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웃은 누구요? 응? 예수님밖에 없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차근차근 이렇게 묻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는 다 안다. 시험지 답안을 쓰면 뭐요? 100점짜리 답을 쓸 수 있고 강의를 하면 100점짜리 강의를 할 수 있다. 라고 자만하고 있는 이상구 박사 같은 율법사에게 너야말로 뭐예요? 강도 만난 자. 너야말로 진짜 도움이 뭐예요? 필요한 자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애를 쓰신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랬더니 율법자가 율법사가 자비를 뭐요? 베푼 자니다. 네. 즉 강도 만난 죄인들, 불쌍한 죄인들의 이웃은 누구냐? 그 죄인에게 뭐를 베푼 자라? 자비를 베푼 자.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이 율법주의에 꽉 쩔어있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구원을 찾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런 것만 배워서 전부 이 유대인들 전부 뭐 만나서 강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뭐요? 돌보지도 않아. 제사장도 강도 만났어. 레위인들도 뭐요? 강도 만났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들이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웃이 되어줬어. 자비를 베풀어줬어. 그러니 이웃은 누구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천해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다. 지금 예수의 신분은 젊은 목수에 불과해. 그러나 이 예수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더 모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예수만이 이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멋있는 얘기를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사실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이 이웃,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부족한 나일지라도 그 부족한 나일지라도 이 이웃을 만나면 예수라는 이웃을 만나면 불쌍한 이웃을 뭐요? 도와주게 되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너 불쌍한 이웃 도와줘 봤어? 가서 도와. 그러면 살 거야.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지 뭐요? 말라는 겁니다.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잘 뭐요? 내가 이웃을 도울 생각이 없는 동정심이 별로 없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이 이웃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맨날 나를 뭐요? 감시의 눈으로 감시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태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 아시겠어요? 예? 모태 하나님은 모태 하나님이라고. 자,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뭐요? 하라. 예. 아죠. 그러면 살리라.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라 해서 또 삐끄덕 할 수 있어? 우리는 막 계속 우리의 길을 가.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너도 지금 당장 가서 이웃을 불쌍한 이웃을 도와라 이 말입니까? 아니야.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을 지금부터 알아가라. 이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막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인이 맥혔어. 그렇죠? 이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도덕적 압박감을 감으로부터 어때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이 이런 말이 되겠죠. 이걸 깨달을 때 아, 하나님은 절대 내가 자비가 부족해서 이웃을 돌봐주지 않는 것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깨달아. 이것이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지. 너희 마 이웃 도와봐서 너 자신을 위해서는 말이야 맨날 좋은 옷 사입고 뭐 그러면서 뭐 도와줘봤어? 그런 분이 하나님이 뭐요? 절대로 아니다 이거지.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가장하고 하는 말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더 알아서 결국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라는 순수한 동기의식이 유발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일깨워진다. 저녁에 제가 소개한 말씀 있잖아요. 시대 소망 22페이지에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길을 갈 때 성경은요 막 한순간 한순간이 막 진리 덩어리야. 아시겠어요? 근데 그 얘기는 거기서 끝을 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결론을 짓고 갑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이
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네가 아직도 잘 모르는 벌만 주시는 하나님을 그만 알고 이제 자비를 베푸시는 그 사마리아인 같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일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잠깐 여기 좀 이따 돌아오기로 하고 요한복음 여기 그냥 놔놓읍시다. 놔놓고 제가 그냥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그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일거리를 줍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일하라 그럴 리가 뭐예요? 없잖아요. 제 그 우리 고종 사촌 여동생이 있어. 얘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면 또 교회 가면 또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또 막 압박을 압력을 넣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감이 안 잡힌대.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직도 하나님이 일거리를 줄 만큼 하나님을 잘 알지를 뭐예요?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걱정 마. 그 걱정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배워. 그래서 부부 생활 속에서도 경험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돼. 그래서 하여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래서 막 뉴스타트 강의 뭐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 하여튼 그 동생이 이런 과학 잡지에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공급합니다. 그 정도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우리 고모부님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옛날에 뭐예요? 아주 친분이 있는 그런 집안이야. 그 집안이. 예. 그래서 청와대 가서 맨날 놀고 그랬던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인류 뭐 재벌들 뭐 장관들 뭐 이런 계열의 사람들 많이 알아.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나님을 잘 아니까 입만 벌리면 너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좀 거기다가 이제 또 환자 생기면 또 뭐 유전자가 어떻고 뭐 생명파 급박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생겨요? 학생들이 생겨. 그래서 그 사는 집이 100평짜리 집이야. 그게 이제 다 최고급 손님들이지. 와서 6명, 10명 이렇게 뉴스타트 공부 겸 성경 공부를 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바빠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러시아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뭐요? 그 부유층 거기서 일하게 하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히 일거리를 주시는데 혹시 하나님 일거리를 안 주시거든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아시죠 지금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가르칠 만큼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좋은 말인데 그 사람한테 배울 생각이 별로 없어. 그렇죠? 네.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는 없어요. 파장은 없어. 이름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이론도 정확하지만은 이 파장이 있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뭐요? 보내줍니다. 왜? 품성은 결국 품성이 제일 중요한데 품성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것이 품성이야.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품성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장과 같은 파장을 가진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나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보다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설마 날로 어떻게 해요? 자르겠느냐? 이런 완전히 모태적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단은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 내 품성이 변하기보다 일하는 편이 훨씬 더 쉬워.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데 조건이 두 개 있다. 하나님 보는 게 두 개 있는데 품성 변하는 거 하고 일하는 점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품성에는 점수를 좀 못 따도 일하는 데서 뭐예요? 점수를 따면 이런 생각이 아주 그냥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선교사로 가면 어떻게 될까?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병나요. 스트레스 받아. 점수를 따긴 따야 되겠는데. 자유하지 못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자비를 베푸시는 자인이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자인이다. 를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되면은 병은 잘 안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병이 나면 또 그런 선교사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내보다 더 일 열심히 한 선교사 나보라 그래.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 교인들도 그래요. 이상하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한테도 하나님이 병을 주네. 막 헷갈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품성을 오해하고 있으면 전부 뒤죽박죽이 돼버려. 물론 여러분, 선교사가 병이 났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잘 모르는, 품성을 몰라서 병이 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 다 잘 알지만은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 사단의 생각에 이 선교사를 병을 나게 하면 이 선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시험을 한다.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이 하나님에게 제의를 합니다. 지금 이 선교사가 하나님을 진짜 잘 아는 것 같지요. 그러나 내가 볼 땐 그렇지 않다.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에게 병을 나게 하는 것을 내가 병을 나게 하는 것을 한번 허락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유전자를 변질시켜 가지고 병을 나도록 했을 때 그 선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그건 무엇과 꼭 같아요? 예? 욥과 꼭 같죠. 욥의 몸에 병이 생기고 욥이 집이 망했을 때 욥은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지독히 원망했습니다. 이런 욥기가 뭐 욥이 뭐 인내했느니 뭐 그렇게 생각하면 욥은 욥기 보면 욥은 인내한 거 하나도 없어. 계속 누굴 원망해서 인내라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이 병이 절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 뭐예요? 아니라 이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거니까 나는 인내하자. 이래서 인내가 되는 거지. 욥은 자기 병을 하나님이 준 걸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니까 그게 뭐 인내한 겁니까? 아시겠어요? 욥기 잘 읽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욥기를 그렇게 읽는다면 그 읽는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여러분 어떻게 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나의 옳은 것을 뭐요? 밝히리라. 그때는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 내가 절대로 죄인이 뭐요?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 그래서 욥기 저 뒤에 가보세요. 38장, 40장 가면은 욥이 자기를 뭐요? 의롭다고 여김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것만 하나 보고 지나가야죠. 욥기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 욥기 4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해 봐라. 네가 심판을 배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뭐요? 불의하다 하느냐?
지금 욥의 불평을 다 들은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욥아, 너는 네 잘난 놈이네. 이런 얘기야. 내 것이 죄 없는 놈 있으면 나 봐라. 와, 내보다 죄 많은 놈들은 끄떡없이 병도 안 드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 벌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뭐예요? 의롭다고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뭐예요? 불의하다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 그대로 정리해서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뭘 모른다 이거야. 자기를 못 알아본다 이거지. 하나님의 문제 있다 이거지. 욥은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욥기 42장. 예. 자. 예. 하시면 욥이 3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욥이 이제 뭐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뭐요? 말했고 내가 짓거렸습니다. 뭣도 모르고 이 말입니다.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그동안에 주께 대하여 뭐요?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예, 아, 내 생각이 팍 틀렸다 이 말이야. 이론적으로만 알던 거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뭐요? 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예, 회개합니다. 라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욥이 뭐 인내했다고요? 그런 게 이제 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욥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부자가 또 돼. 그 이유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다고? 인내를 잘해서 하나님이 상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기복적 신앙이라 그래.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얽혀 메워져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뭐 성경과 과학 세미나에 와가지고 배운 것만 가지고 그래서 또 딴 데 읽으면 뭐요? 어머. 그래 부르면 마찬가지야. 아셨어요? 여러분이 배운 것을 시간이 없어서 부분적으로만 저 여기저기 가르치지만 그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적용해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라. 자, 그래서 자 우리 다시 아까 돌아갑시다. 석훈 씨. 석훈 씨 없으면 못 살아. 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마리아라는 한 뭐요? 동생이 있다. 동생인데 그날 따라 손님이 뭐요? 굉장히 많아요. 손님 참 많아. 그 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뭐요? 말씀을 듣더니
말하다가 동생을 보니까 얄미워 죽겠어.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아유, 얌체야. 그렇죠. 아, 저거는 뭐요? 예수의 발 아래 앉아 다 예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꼴을 보니 꼴보기 싫어. 뭐 없어? 싸가지가 없어. 그것은 누구나 볼 때 그렇게 보여 안 보여? 야, 이 세상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짓을 지금 마리아 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언니를 뭐요? 도와줘야 돼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여기 보면 항상 뭐요? 마음이 분주한 여자야.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차분해야 돼. 다 잘 되게 뭐예요? 돼 있는데 여자들 다 그렇더라고. 그렇죠. 네. 네.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 뻔할 뻔자인데 그걸 어떻게 모르십니까? 우리 동생 보고 어떻게 해요? 가서 언니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마르다 오라요 안 오라요? 오라. 100번 옳지. 자, 이거는 얌체 짓에는 분명해. 마리아가 뭐예요? 얌체야. 얌체인데 보세요. 그럼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얌체들은 할 말이 많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사님들은 다 막 청소하고 바쁜데 혼자서 성경 테이프 듣는다고 다. 그러면 다른 집사님들 다 교회 청소하고 근데 청소가 하기 싫어서 성경을 듣고 있느냐? 진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돼서 듣고 있느냐? 그것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딴 때는 안 듣다가 청소할 때만 들어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진짜 얌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얌체는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이거야. 마리아라는 그 여자의 성품상 절대로 이러한 상황에서 언니를 안 도와줄 동생이 절대로 뭐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얌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뭐요?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욕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뭐요? 불구하고 이 말씀은 내가 뭐요? 들어야 돼.
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제3자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싸가지 없는 짓을 하거든 이렇게 이해를 해주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무조건 욕하지 뭐요? 말자는 얘기지. 그리고 역시 생명의 말씀이 가장 뭐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죠.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서 마음이 분주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다 잘해서 다 칭찬드리려고 뭐요? 하지 마라. 욕 안 듣고 칭찬받고 크기에 너무 신경을 뭐요? 쓰지 마. 그것이 너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분주하다. 내가 손님으로 왔으나 밥상 안 차려줘도 저도 그래요. 저도 이 기분을 진짜 제가 알겠더라고. 예수님의 기분을. 어느 집에 딱 가서 그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충고를 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이 집 주인들이 박사님 오셨다고 대접한다고 부엌에 가서 복작복작하고 있고 옆집 이웃사람을 박사님 얘기 들으라고 대답을 그래. 나는 솔직히 그 집 주인들을 위해서 갔는데 그럼 옆집 이웃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응? 막연한데. 그래서 막 부엌에서 밥 하면서 박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참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도 그렇죠.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더 필요한 말씀인데 마르다 자기에게 더 필요한 건데 사실은 마르다에 하고 싶은 말인데 지금 마리아가 뭐요? 듣고 물론 마리아도 들어도 좋지. 그런데 진짜는 누가 더 들어야 돼? 마르다를 더 들어야 돼. 이거는 마리아까지도 못 듣게 하려고. 왜? 마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지금 이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식사 준비를 좀 덜 해놓으면 손님들이 욕할까 봐. 그게 너무 신경이 써요. 자기의 생명보다 체면. 심각한 얘기요. 심각한.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야? 아이고 그 성경을 찾아놓고 예? 여러분 뭐 몇 장 어디 있어? 요한복음 6장 28절 9절입니다. 자석 굳이 요한복음 6장 28절
예, 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은 일을 자꾸 물어. 일, 주의 일,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알라는 것부터 자꾸 일 시켜달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일,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요? 일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하나님 일 봉사자로 와서 일 많이 했다고 만족하면 큰일이야. 그렇죠. 어떤 봉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강의는 안 듣고 깨달은 것도 전혀 없는데 이번에 일 열심히 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그렇죠? 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품성을 얼마나 내가 내 실생활 속에서 맛보아 아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일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품성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천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품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서 그 믿는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자, 기도하고 오늘은 음악에 좀 문제가 있는 날이네, 그렇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는 항상 일을 해서 내가 얼마나 착하냐를 나타내 보이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당신의 품성을 오해하게 한 결과입니다. 주님, 이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품성을 믿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해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